이게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댈 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패딩이 부피를 많이 차지해요. 맞아요. 패딩 같은 경우에는 구멍난 스타킹을 활용을 하면 부피를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왼쪽 팔을 접고 이렇게 오른쪽 팔을 접고 김밥 말듯이 그냥 말아요? 네, 네, 잡아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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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된다 요거. 아니 무슨 소세지 순대 느낌 나 순대. 순대. 아니 이런 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옷걸이 안 걸어도. 와 신기하다. 와 진짜 작아졌어. 아니 근데 지금 옷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도. 네. 그럼 제가 옷장을 하나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옷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네. 이 옷은 이거 하나면은 충분히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줄 옷장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옷장? 옷을 여기 하나에 다 수납을 할 수가 있는데 집에 리본 같은 거 있죠. 네. 리본을 반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단추만 이렇게 달아주면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간격대로 다 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단추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한번 걸어볼게요. 네. 옷걸이에 한 줄 옷장을 거꾸로 매단 다음에요. 아래쪽부터 하나씩 매다는 거예요. 아, 이게 벌리면 공간이 나오잖아요. 두 개를 겹쳐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정 걸겠다, 무한정. 한 200개는 걸 수 있는 듯한. 대박이다. 와이셔츠 같은 거는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겠네요. 네. 자, 뒤를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변신했는지. 짜자잔. 짠. 와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이게 구김도 없고요. 쫙 펴진 상태로 그대로 보관이. 오, 이거 너무 괜찮다. 너무 좋다. 아,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긴 줄끈을 두 개로 접힌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단추를 넣어줘서 동그란 공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옷장의 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옷장의 문을. 네. 이거는 지금 철망 네트를 이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모자나 이런 것들을 걸어봤는데요. 네. 위쪽에 이렇게 싱크대에 비닐을 수납하는 이런 도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나사고도 없이도 본인 집이 샵이 됐어요. 네. 나갈 때 우리가 바빠서 나갈 때 선글라스 어딨어? 모자 어딨어?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빨래 세탁기. 그렇죠. 네, 세탁망인데요. 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 다음에 속옷 같은 걸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속옷하고 양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싶으면은 이게 케이블 타이거든요. 케이블 타이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매듭만 지으면은 간단하게 이게 분리가 됐어요. 생활 속 하나하나가 아이디어고 발명품이네요. 정말 아까 신발장 어땠습니까? 지저분했죠? 난리 났었죠? 공개합니다. 우와! 대박! 깔끔해! 우와! 대박! 깔끔해! 신발장은 박스 조각 하나면은 두 배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배 정확해요. 박스 조각을 V자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은 이 공간에 신발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야~ 그래서 뭐 추석이나 그럴 때 친척들 굉장히 많이 놀러 오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신발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배, 정확히 두 배로 다 할 수 있고요. 그게 죽은 공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멤버가 많고 숙소 생활하니까 신발 진짜 맞아. 대가족한테 진짜 유용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리 재능이 좀 없거든요. 근데 워낙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TV를 봤는데 TV에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보더니 자기도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충격을 좀 받고 그 말을 받으셨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게 정리를 잘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들도 있는데 아들도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엄마가 정리 잘하니까 좋죠? 저는 좀 뭐랄까 이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만드는 것까지 사라져서 그런 것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좀 싸우죠. 지금 책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리모컨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서랍이 없기 때문에 수납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수납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요? 어머, 여기 있었구나. 야, 이거 완전 필요해. 테이블 위에 커피숍처럼 깨끗했으면 좋겠잖아요. 네. 어떻게 밑에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달아버리는 거예요.